연말을 맞아 오늘은 따뜻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재난 사고를 목격했을 때 신고도 중요하지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. 최근 화재나 순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웃 주민들의 용기 있는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안준호 기자입니다. SUV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더니 바다로 추락합니다. 물살에 밀린 차량은 계속 떠내려갑니다. 사고를 목격한 남성 두 명이 곧바로 달려왔고 밧줄로 차량이 가라앉지 않게 묶었습니다. 그리고 5분여 만에 차 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차량 방지턱에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생긴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습니다. 운전자를 구한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. 그날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거든요. 바람 때문에 차가 많이 밀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고정을 해야겠다 해서 밧줄로 묶었죠. 지난 19일 신안군 도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섬 지역 특성상 119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.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에 나서 70대 부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일단 그 가스가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우측으로 가서 확대 연소 안 되게 우측에 창고가 붙어 있거든요. 그쪽 쪽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. 영암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도 불이 났었는데 인근 상인이 119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.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순환 사고에서 시민과 목격자들의 초기 대응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리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. 해경과 소방당국은 위급 상황에 빠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의인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.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.